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청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500명의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흰옷 입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정말 그렇게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리라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러한 이제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우리의 모든 정말 고통과 훈련들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기쁨과 행복과 영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이 땅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고 정말 믿고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지옥을 가느냐 하는 그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영원한 복락, 천국, 영원한 벌, 영원한 지옥이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느냐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결정이 나요. 이곳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고 다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영생 복락을 받기를 구원 받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안 믿는 사람 그 천국 사후에 그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법칙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우리 영혼이 우리 정말 죄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철저하게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도록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는 모든 힘을 다 기려해야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구원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복음을 전해서 우리들의 가족을 구하고 이웃을 구하고 정말 민족들을 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한 것은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라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생명, 우리의 전생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완전히 절단되는 계기가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 때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떨어져가지고 영생을 잃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잃었고 정말 죽은 자가 됐죠. 생명이 없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죽음이에요. 그 대신에 마귀에게 연결이 돼서 평생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존재들로 탁 이게 하락해 버리고 만 거예요. 마귀의 하수인, 마귀의 종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냥 가야 할 그 곳이 마귀가 가야 할 곳, 마귀가 형벌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 마귀가 형벌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옥이지 사람이 보내지려고 만들어진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원죄로 모두 다 태어나는데 아담과 이브 이후로는 모조리 다 원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속에는 원죄가 있어요. 우리의 속에는 그 뿌리가 죄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에 정말 둘째 아담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정말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께 돌아오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뺏어간 존재가 마귀예요. 근데 우리가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놀라운 큰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정말 그 형벌을 받으셔서 너무너무너무 정말 목숨을 바쳐서 정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독생자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원죄와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가 모두 완전히 탕감을 받고 완전히 용서받아서 완전히 깨끗해져서 정말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완전한 의인으로 서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보내 정말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고 정말 그 사랑의 정말 그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옛날에 정말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하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그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쳐서 다시 노예 삼으려고 이스라엘을 막 전멸시키려고 뒤따라오는 그 애굽 군대는 다시 모세가 지팡이를 들매 다시 물이 합쳐져서 물 속에서 다 전멸했어요. 그 병거와 그 말들과 그 용사들 군사들이 다 전멸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아낀다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보여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었어요.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내가 인류를 사랑하고 온 인류를 정말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너무너무너무 진실한 사랑, 큰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을 온 인류에게 입증시키셨어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할 수가 없어요. 예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의 정말 그 반열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며 겸손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정말 그렇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 이제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그 구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으니 거듭났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본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정말 율법에 정말 그 율법 속에서 살던 그 바리새인이었는데 아주 높은 교육을 받고 정말 그런 로마 시민이고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정말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온 인류를 품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위에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정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막 그냥 죽는데 넘겨주고 그렇게 앞장섰던 핍박자 살인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 다메섹 선상에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꼬꾸라지죠. 꼬꾸라져서 정말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이 사도 바울은 꼬꾸라져요. 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장님이 되고 꼬꾸라지고 당신은 니시나이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그때 꼬꾸라져서 나중에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 눈이 다시 떠지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정말 정말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며 신약 성서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이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절절히 정말 여기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글에는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겸손과 주님의 그 거룩과 그러한 것이 막 절절히 스며들어 있어요. 완전히 율법의 대가로서 너무나도 교만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던 앞장서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참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변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함을 받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이냐 영벌이냐로 나눠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정말 영벌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외면해서 거절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슬퍼하고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정말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절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모습, 사랑의 모습, 완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정말 거룩하게 이 사도 바울의 성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변화된 정말 그 성품이 그곳은 거룩과 사랑과 겸손과 성김과 그러한 것이 절절히 막 우러나는데 경건과 진실과 충성과 이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완전히 용서 안 받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회복해 나가고 성화해 나가고 순종의 자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 받아가지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정말 이 땅에서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저 천국에 가서 믿어서 믿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가서는 좀 많은 상급과 많은 그 충성한 만큼 순종한 만큼 전도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 일한 만큼 놀라운 그 면류관과 상급과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또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한 복이 우리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야 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죄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고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이 그것이 바로 마귀들을 위해서 그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를 믿지 않는 그걸 따라가다가 마귀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죄 속에서 마음대로 모든 죄를 마음대로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훔치고 남을 상처 주고 뭐 모든 죄를 함부로 하다가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슬픈 운명에는 절대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이 이 세계 정말 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되어서 정말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버드까지 나와서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 너무 압도되어서 정말 다시 신학 공부해서 정말 아마존 정말 아프리카라고 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리고 옛날에도 이 미국의 정말 선교사들이 그 정말 이 부유한 땅을 떠나서 저 막 세계를 향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순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같이 정말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영혼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혼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 너무너무 이 가슴에 북받쳐 올라서 그 하나님 사랑에 압도되어서 자기의 정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정말 미개지를 통해서 정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으로 막 가서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 순교도 당하고 그곳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정말 어렵게 살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것은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기꺼이 목숨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식을 얼마나 귀히 여기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에 1억 배도 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진데 정말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정말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셨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도 그 사랑을 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웃을 우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귀하게 대접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그 소망 오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에요. 이 땅의 연단과 고통과 시련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형수들도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내가 내일 사형을 당하더라도 나는 저 천국에 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의 친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품 안에서 정말 나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정말 생명을 누린다. 그 소망 속에서 정말 사형을 당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그들은 목이 딱 매달려 딱 죽는 순간까지 기쁨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 후가 두려워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비참하게 간다고 그 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구세주로 꼭 영접하고 또 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거룩한 삶, 예수님이 본이 되셨는데 순종의 삶, 명령의 순종의 삶, 거룩한 삶, 겸손한 삶, 정말 사랑의 삶, 그렇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천국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이곳은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정말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마귀들도 아직도 그 형벌을 마지막 형벌의 순간에 지옥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주는 그 순간까지는 이 땅에 마귀가 아직 일을 하고 있어요. 공중에서도 일하고 이 땅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믿는 자들을 다시 또 타락시키려고 그러고 정말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못 돌아오게 오고 막 막고 많은 시련과 연단을 줘서 이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늘 빌립보서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아무리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는 사자처럼 창길자를 찾아 두루돌아다니며 막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변함이 없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진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라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진실한 사랑을 믿을진데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옛날에 이스라엘 군대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홍해를 정말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던 그 애굽 군대를 완전히 물속에 다시 수장시켜버리고 복수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정말 그 적들에게 복수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주고 그러는 그 마귀들을 하나님은 능히 정말 물리치시고 정말 그들을 그 마귀들을 다 제압하시고 물리치시고 우리들을 능히 건지고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절대로 지키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아버지이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정말 놓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하셨거든요. 로마서 8장 말씀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고 구하시고 정말 우리를 헤아려 하는 마귀를 능히 정말 물리치시고 제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마음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나 아니라 또 그러셨죠.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들이 뱀과 총갈을 받으며 발룸이여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제어할 권세를 주나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밟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전능한 이름 권세로 우리는 능히 밟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물러가고 정말 애굽 군대가 홍해물에 다시 수정되듯이 그 마귀들은 다 쫓겨가고 정말 도망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항상 정말 하나님 기뻐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다 맡기고 아뢰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각수고대하면서 정말 그 영원한 천국 그 소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압도되어서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정말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 면류관과 상급 쌓아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그 목숨 바치신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주님은 죽은 목숨과 같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것은 세칼고리가 달린 채찍에 예수님이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은 떨어져 내려가고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피가 막 산지피가 흘러내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39대까지 참았어요. 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랬어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어떠한 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낫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다 이뤄놓으시네. 우리의 구원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다 이뤄놓으셨고 정말 우리의 치유도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은 건데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그것을 찾아서 누릴 수 있어요. 아픔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더 감사와 찬양과 정말 순종과 회개와 충성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치유받읍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정말 다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항상 기뻐하고 우리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걸 다 아뢰고 아버지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지킴을 받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며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정말 이 땅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하고 정말 복종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놀라우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마귀의 공격을 받아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주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선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것을 아시고 주님은 대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로즈우드 양로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치유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어떠한 불치병이든지 어떠한 암이든지 종양이든지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의 불치병이든지 고질병이든지 아버지 오래된 병이든지 아버지 작은 병이든지 어떠한 병이든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치유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주를 믿사오니 주의 권능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을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완전히 치유하시고 완쾌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 압도되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복종과 순종과 아버지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사는 저희들의 정말 예수님을 본을 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고통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음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다 나음받은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건강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하신 성도님들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 사는 귀한 성도님들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정말 체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받는 귀한 성도님들로 놀라운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로즈우드 양로 호텔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권능으로 역사하며 진리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아버지 양로 호텔로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오는 자들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놀라운게 이분들의 중보기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세계로 확산되어 들어가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고난을 받고 다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양로 호텔을 통하여서 성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몸을 아버지 정말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완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끗케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하나님 정말 감사와 찬양과 존귀 영광을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감사를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